암이란 이제 영혼의 동반자. 이제는 한 몸 같은. 원동력 같은 거다. 귀여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업 열심히 함. 본업보다 다른 이 정도? 굉장히 제가 귀여운 쪽이니까 작은 키. 가만히 있는 모습. 거의 이제 그런 힘을,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반전이니까 열정적인. 이번엔 또 머리를 바가지 바꿨으니까 머리 쓸어 내리기. 깜찍하고 잘생기게. 좋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녹인다. 마무리는 엄지척. 몸이 부서질 듯. 행복을 느끼며. 네, 결론이 났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어가며 춤을 프리로 해보기. 좀 웃기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밝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각자의 언어로 주접을 떨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런 허술한 포인트. 지민이 형은 귀엽다 이런 거 적었던 거. 용기 형도 돌멩이. 민망해하면서 마이 이런 걸 했을걸요. 정국이 웃음에 춤추기. 지민이 섹시함. 80%는 하지 않을까. 한 30% 근접하지 않을까. 51%랄까. 88% 정도는 만족하시지 않을까. 팔팔하게 100%로 춤출 테니까 100%라고 하겠습니다. 한 75%?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약 128% 정도로 퍼센트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미 분석표 발표를 해볼 거예요. 다들 작성하셨죠? 네! 각자 개인으로 네. 썼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뭐 약간 저는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뭐 일단 그러니까 그 마음 느낌 그대로 한번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자, 세호 씨 바로 자, 가시죠. 일단은 뭐 나에게 암이란 운명의 공동체. 오. 운명의 공동체. 네. 은공! 아미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본업 자랑 속의 귀여움, 근면성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제가 쓰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 귀여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매력이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을 이걸 토대로 열심히 하면서 큐티 러블리한 미소와 표정들을 보여준다. 마무리는 근면성실한 에디튜드의 엄지척. 진짜. 그래서 분석 결과가 뭔데? 결과 뭡니까? 결과는요? 열심히 팝핀 스타일로 춤을 추다 귀엽고 러블리한 표정으로 아미 마음을 녹인다. 아니 근데 이걸 춤추다가 어떻게 하냐? 갑자기 하다가 저는 갑자기 이제 팝핀 스타일로 춤추다가 아니, 퍼미션 댄서가 있으면 그 박자에 맞게 팝을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보여주지 말고 나중에. 진짜 대학이다. 야 이거 쟤밖에 못하겠다. 팝을 못 추는데 어떡해. 아니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팝핑. 여기 다 올 거였네. 팝핑. 러블리는 엄지척. 엄지척. 네. 엄지척. 자 저도 제 분석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암이란 늘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 아 큰 행존. 나의 매력 포인트 귀여움. 아 그쵸. 다 진짜 다 귀여움. 와 나 배 맞췄다. 바가지 머리. 나 다 맞췄어. 작은 키. 와 나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 저는 이제 머리 쓸어 넘기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머리 쓸어 내리기를 해볼까. 이번에는요. 오케이. 아, 그래서 오케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결론. 큰 행복을 느끼면서 귀엽게 머리를 쓸어 내리면서 춤추기. 오. 아. 아 오케이 좋아. 야 근데 괜찮다 심각하다. 어 그래 항상 머리 쓸어 넘기기라는 그런 그래, 모습.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치명적이었어요. 괜찮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자 슈가. 저는 이제 나에게 암이라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영혼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운명의 공동체. 만사 귀찮지만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함. 오, 그치. 두 번째, 은근히 웃기.
아니 대놓고 웃겨요. 대놓고 웃겨요. 명예 웃겨요. 세 번째 반전 매력. 아, 반전 매력.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어떤 반전이 있지? 저 이제 그렇지 않... 저 사람들이 그 메인 보컬인 줄 알더라고. 네? 아, 그래? 노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죄송한데 머리에 무슨 이태리 타월을 쓴 거 아니죠? 아니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반전 매력. 은근히 웃기. 은근히 웃기. 다 있네 다 있네. 네 저희 모션 가만히 있는 모습 멍 때리는 모습에 아, 굉장히 예. 매력을 느낀다. 네 그래서 이제 총 다 합치면 멍 때리면서 입 벌리고 PTD를 추는데 최대한 멍 때리면서.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아 이거 좀 쉽네요 그래도. 예, 딱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자 JK. 네. JK. 네. 저희가 네. 아미란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요? 예. 왜요? 왜요? 시계가 돌아가려면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나의 원동력이다 이런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아, 톱니바퀴 좋네. 매력 포인트는 온오프가 다른 느낌. 반전 매력이죠. 네 그리고 무대할 때 열정적이다. 아, 뭐 다 그리고 비슷하죠? 3번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왜? 자 뭐, 모션은 M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을 줄 몰랐겠지. 아니 약간 나 지금 이미 지금 몸 보세요. 지금 번들번들거리고 이미 불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개처형 당한 느낌이에요. 네. 네. 반전 매력 나왔으니까 네. 이제 표정은 되게 여유롭고 웃습니다만 네. 네. 동작과 힘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춤추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표정 흔들림 없이 밝게 웃으며 네. 누구보다 힘차고 열정적으로 칼벽에 맞춰서 안무한다. 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춤 하면 되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표정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아, 항상 표정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아, 잘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아, 저도 다르지 않아요. 나에게 아미란 내가 웃게 해줘야 할 존재입니다. 아, 형을 웃게 해주니까요. 오. 왜요? 아 형이 웃게 해줘야 할 존재. 네. 아. 자 그리고 뭐 아미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나이에 맞지 않는 귀여움이 있고요. 아 그치. 깜찍함이 있고요. 잘생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염색하고 더 그게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염색했대? 역시 깜짝 색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개한타. 자 확실히 개한타. 모션으로는 잘하진 못하지만 귀여움으로 표현. 예. 네. 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출 때 못하면 돼요. 빨개져요. 네. 아, 너무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꼭 아, 맨날 집어주는 거 또 집어줘야겠어요? 잘 못하면 됩니다. 네. 춤을 출 때. 아니 이거 제이홉에게 너무 힘든 미션 아니에요? 아, 제이홉 한번 해봐. 못 쳐봐. 못 쳐보래. 못 쳐봐 제이홉. 아니 허병 허병 못 쳐봐. 살면서 이런 질문 쳐. 제이홉 한번 못 쳐봐. 쳐봐. 춤 한번 못 쳐봐. 안무를 망쳐봐. 어? 잘 쳤는데? 아, 아, 느낌 있는데? 아이솔레이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결론은 나이에 맞지 않게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기게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귀엽게 춤을 춘다. 가끔 윙크가 담겨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귀엽다고 해줘. 귀엽다고. 귀엽게 형 염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맙다 역시 넌 최고의 칭찬.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나에게 아미란. 아미란 저는 며칠 전부터 저는 야, 이제 진짜 두 자 적었다 딱 이렇게 진짜. 이거 다 합쳐서 20자가 안 돼요. 네 칸 다 합쳐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칸 다 합쳐서 20자가 안 돼요. 야 봤을 때 보여줘 보여드려 보여드려 Simple is best. 친구입니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야 내용을 들어야죠. 설명 왜냐면은 설명 어떻게 저는 이제 윤기 형과 이제 저랑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영원히 이제 저랑 같이 연락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할 친구, 동반자. 나의 매력 포인트. 저는 아미들에게 향하는 제 솔직함과 그리고 제 담백함입니다. 담백함. 저 요즘 좀 담백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머리 자르고 좀 담백해졌어. 네, 저 옛날에 그 좀 화려하다 이런 얘기는 좀 지나갔고 이제는 좀 담백하다. 담백이란 말이 되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담백합니다. 그래서 모션! 솔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춤사위. 솔직한 춤사위. 아, 보여주세요. 5, 6, 7. 아니, 아니, 결론부터 듣고. 결론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오케이, 결론. Play finally. 결론입니다. 각자의 필대로 퍼미션 투 댄스 춤추기. 아,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와? 각자의 필대로? 저는 이걸 좀 길게 생각했어요. 멤버들 다 빡센 걸 할까 봐 전 좀 유효하게. 아, 제일 유효한 건 여기 있는데? 좀 유효하게 저희는 이제 멤버들이 다 프리스타일 댄스를 하시면 됩니다. 아, 프리스타일 댄스요? 춤을 추다 프리스타일을 아 네. 프리스타일 하다 춤만 들어가기 어려운데 프리스타일 댄스 하지만 다시 안무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긴 하겠네요. 동선을 맞춰야 돼요. 와 이건 어려운 미션이긴 하다. 동선은 맞추되 그 자리에서 계속 프리스타일 저희 그 613 공연에서 태훈 씨가 그 안무 틀리면서 동선은 맞췄던 그것처럼요. 아 그쵸. 아 그렇죠. 그 입고 싶으니까 아 옆으로 가는 거 꽃게 네. 자 RB형 꽃게형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써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진지하게? 이 형 또 시처럼 봤어요. 아니 아니에요. 자, 나에게 아미란. 아 이건 뭐
사실 다 너무 좋은 말씀을 써주셔서 나는 아미, 아미는 나 그냥 이렇게 썼고요. 오~ 약간 세레피티네요. 다행이지만 그렇죠. 아미는 이제 한봉 같은 존재. 표절인데. 자 그리고 멋진 매력 포인트. 멋진 매력 포인트. 아 뭔가 생긴 건 일단 뭐 춤부터 시작해서 운전 네. 뭐 굉장히 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실속은 없는 허당인. 그러나 그 열정과 본업만큼은 굉장히 진심인. 그런. 뭔가 그런 약간 묘한 경계 좋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럼 모션 나의 매력이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 안에서 고민이 좀 했는데 늘 제가 하는 게 있죠. 저의 이제 시그니처 발차기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아미 이거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딱 담아서 찬 다음에 한 바퀴 턴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멋쩍지만 진심인 표정을 지어주면 됩니다. 열심히 했다. 아, 저 행동의 의미를 오늘 처음 알았어. 한 바퀴 왜 도는 거예요? 네? 아, 잘 간다며 이거에 추진력, 추진력. 아니, 원래 예전에 이것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턴 없더라고. 콘스트에서 턴 없더라고. 잘 갔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오케이. 결론! 아, 이게 결론이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바로! 네. 이 아미 분석표 결론을 토대로 이제 PTD에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네. 자, 바로 가볼까요? 바로 네. 시작하시죠. 맞아, 렛츠고. 그래서 각 구간마다 랜스 같은 거구나. 각 네. 구간마다 랜덤으로 결론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팝핀 나오면 바로 팝핀 들어가고 그렇죠. 뭐 솔직하게 춤추기 나오면 프리스타일 들어가고 원래대로 PTD 중인 다음에 또 뭐로 바뀌나? 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자 가디야 잘생겨요 귀엽게 춤추게 하피 하하하하하 원래대로 아 헷갈려 헷갈려 하필이네 쟤는 자 모릅니다 긴장하세요 아, 에이. 아 힘들어 볼 수 있는데? 네 멋대로 춘 거 아니야 그걸? 빨리 상태 멍때려 아. 빨리 상태 멍때려 아. 원래대로 야 이거 왜 이래? 다리 틀렸다 쓰렀다 엉망이다 엉망 또 이런 말 아니겠니? 이런 건 또 그치? 어지러워. 안 돼. 몸 무너져.
아, 어디요? 아니, 엄지쳐, 엄지쳐, 우리 엄지쳐. 아, 엄지쳐. 잘했다. 좀 아쉽네요. 아, 자, 마지막 엔딩 그 알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했어요? 야, 이게 아직도 요즘 트렌드야? 야, 그거 유년 전 트렌드 아니야? 자, 촬영 성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아, 파핀이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 파핀이 진짜 어려워요. 파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심지어 제 파트 그 노래만 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파핀 추라니까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머리 쓸어내린 뭐냐? 아, 머리 쓸어내린 것도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안무를. 저도요. 그쪽 나 입으면 안 했다. 좀 신박하더라. 그 때문에 발 틀렸어, 발. 자, 아, 어렵네. 뭐 아미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역시 네. 원래 안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이지. 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춤을 추자. 어? 네, 그렇죠. 뭐 퍼미션 댄스의 그런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안무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같이 춤추는 걸 꿈꾸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같이 춤춰주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이 그 되게 그 플래시몹 여튼 사실 저희 뮤비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진짜 남준이 말대로 진짜 다 같이 뭔가 언젠가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아미분들도 저희 뮤비를 봐서 알겠지만 되게 다 같이 추면 되게 뭔가 기분 좋은 네. 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미분들도 정말 시간 나실 때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추면은 되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만큼은 정말 뭐 아미 여러분들이 항상 뭐 우리 거 커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셨지만 이번에 뭔가 커버해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같이 춤춰주시고 이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이번만큼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곡이 발매되고 저는 굉장히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춤을 하트를 굉장히 많이 누를 거예요. 그 춤을 허수 형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올린답니다. 아 그 말을 정국이가 했으니까 정국이가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어쨌든 이 춤 사실 처음 시합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렵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난리도 아니었죠. 점프하고 그냥. 제가 이거 처음에 제가 이 노래 곡이랑 이런 춤 시합 처음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안무 원래 이거였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꿔달라고 한 진짜 쉬운 안무여서 회사 막 동아리나 막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마이클 잭슨 아니야. 회사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장기자랑 하거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네. 배울 때 재밌게 배웠어요 저희. 네. 슈가. 특히 이제 PTD가 뭔가 이진스님 곡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안무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추고 있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또 뭐 지민이 뭐 지민 이야기했구나. 네. 지민 씨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쵸? 네, 이번에 PTD 역시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네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합시다. 그렇죠. 우리 춤출 때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밤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주무실 때 그 옆에서 약간 추고 이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주무실 엄마 저 춤출 때 허락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데? 그렇죠. 좋습니다. 약간 허락 챌린지. 그렇죠.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막 학교 교실에서 선생 앞에서 춤추고. 회사 회의하는데 막. 회의하는데. 몰래.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비를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케이 뭐 끊어 그렇죠 나란히 5, 6, 7, 8 We don't need permission to